각계 인간 영광을 시민의 주인 이천을 비전으로 시민선 행정, 시민 만족 행정을 실현하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윤남 노인회 부대장님과 각통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수일 통장관 협회장님과 통장님들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한동 주민자치회장님과 부회장님, 국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협착장 이종환, 귀하께서는 평소 남다른 분가정신과 특별한 사명감으로 시민의 주인인 이천 실현을 위해 심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정 발전에 기여하신 만큼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3월 21일 이천 시장 엄태준. 예,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이 강구호동 행정복지센터 맨 처음에 와서 인사드릴 때 시장 취임해서 그때 생각하면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예, 눈을 또 어디다 둬야 될지 예,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예, 4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 오늘 또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 그 전에 또 귀한 시간 내셔서 자리 함께 해주신 시도위원님들 예, 소개시켜드리고 간단한 인사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부수석 경기도위원 우리 강구호동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4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는데요. 코로나19가 겹쳐지면서 사실은 늘상 마스크를 쓰고 주민 여러분들을 뵙다 보니까 소통의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 눈과 입과 오감을 통해서 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눈만 갖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조금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정말 탈 없이 이천을 위해서 또 우리 강구호동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잘 마무리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기관 사회단체장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았던 젊은이를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그래도 무탈하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최선을 다하겠다는 또 다짐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까지 우리 엄태준 시장님께서 또 주민들의 수건 사업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과의 대화를 열으시면서 바쁜 일정 쪽에서 경청하면서 좋은 대안이 만들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대안에 저도 함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해서 더 좋은 살기 좋은 강구호동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냥 하면 되죠? 네. 시의원 이규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파릇파릇하게 또 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 강구호동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의 장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에서 민중이라 그러죠. 민중과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 만족도가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고 또 선물 주면 더 좋죠. 그래서 오늘이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이 대화의 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또 가차없이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아껴주셔서 항상 또 감사한 마음 드리고요. 또 우리 저희 동료 서호관 시원이 오늘 뭐 급한 일이 있으셔서 못 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대신 또
여러분한테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고동이 4년 동안 좀 많이 변했죠.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저는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아주 도로 관리는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표시도 해놓고 그래서 때 맞춰서 이제 이렇게 차선을 잘 그려놓은 거 보면 야 우리 시가 돈은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장 또 산책하기 좋은 설봉공원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분수가 또 음악 분수가 또 시작이 되고 벚꽃이 또 피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시간을 항상 함께해서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고동 강고동은 저한테 좀 약간 집 같은 곳이었는데요. 제가 이 4년의 임기 동안 처음으로 인천 지역에서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지와 응원해 주신 우리 강고동민 여러분 그리고 사회기관단체 장님 여러분께 진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고동이 2013년도에서 가장 멋지게 빛나고 그리고 살고 싶은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동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또 엄태준 시장님께서 직접 우리 강고동까지 직접 찾아오셔갖고 동민들과 직접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가졌던 수건 그리고 민원들, 불편사항들 같이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과 오늘 하루는 많은 대화를 통해 우리 강고동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원활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더 뛰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청년 시연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에서 우리 과장님들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세 분 오셨네요. 기획예산 담당관님 그리고 산림공원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예, 이제 저도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아마도 예 이제 민선 7기 시장으로서는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예 세상에는 시계가 참 많은데 집에도 시계가 있고요. 예 또 여기저기 가도 있는데 제일 빠른 시계는 우리 이천 시청의 시계 같습니다. 제가 시청에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지금 4년이 거의 다 지난 시점에 돼서야 야 참 우리 이천 시청의 시계가 성능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간다는 것,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을 느끼면서 같이 드는 생각은 제가 2018년도 6월 13일 날 선거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천지 살림을 맡게 됐는데 그때 저에게 부여한 그 책임과 사명을 정말 제대로 잘 수행해 왔는지 예, 이렇게 되돌아볼 수밖에 없고요. 반성이 되는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예,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부여해 주신 그 책임과 예, 소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짐도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은 당연히 우리 또 동장님께서 같이 좀 자리해 주시고 오히려 저하고 광고동 주민 여러분들, 단체장님들 그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자리를 해 주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잘 알고 계시겠죠? 이 코로나가 지금 워낙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지난주가 아마 좀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정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삐 움직이는 과정에 우리 동장님이 또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서 오늘 부득이 자리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장님들께
우리 노재덕 동장님 빨리 좀 나오라고 여러분들께서 심찬 박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코로나가 정말 행사 때마다 이렇게 인사드리는 마음이 다음에 인사드릴 때는 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좋겠다 마음도 속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간절한 바람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지독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가고요. 그래도 지금 최근에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 그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죠. 62만 명을 지난주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루 1일 최다 확진자죠. 맨 처음에는 전문가들이 한 8만에서 12만 정도면 우리의 대한민국 인구수 그리고 사회 구조 또 코로나의 특성 그래서 그렇게 내다봤는데 예 그런 그 예측은 여지없이 예, 무너지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공유했던 것처럼 지난주에는 62만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좀 떨어진 상태에서 주말을 맞았고요. 보통 매주마다 이 코로나 확진자의 그 추세를 기록하고 보고를 봤는데 수요일하고 목요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수요일과 목요일이 가장 정점을 찍거든요. 한 주간에. 그래서 그 수요일, 목요일의 확진자 수가 전주하고 비교했을 때 올라가는 추세면 위험한 상황이고요. 전주보다 좀 내려가는 추세면 예, 우리가 좀 안정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난주나 이번주가 정점을 찍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난주 그 기록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주에 수요일, 목요일이 예, 모레 글피 이때 이제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아직까지는 이제 요 상태로만 가서 나온다면 아마도 이제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한 두 달 남짓 되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이제 안심 모드로 전환을 하고 정말 이제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 단계를 거쳐서 이제 하반기에는 예 그래도 우리가 완벽한 형태는 아닐지 모르지만 거의 일상을 회복해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축제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 이제 4년 가까운 시간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셔서 이천 시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예,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만큼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서 공감도 이렇게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선거가 됐든 정치가 됐든 행정이 되었든 이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돈이 없이는, 재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근데 그렇게 선거, 정치, 행정에 쓰는 그 재원들, 돈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예. 정치인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도 아니고요.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든 행정이든 그 부담을 한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시민들은 세금을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민들은 내가 땀을 넣어서 번 돈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낼 때에 당연히 이러한 마음으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공통의 영역에 있어서 좀 삶의 질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해줘라 라는 취지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에는 누구도 예 모두가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우리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정치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점수가 나쁘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정치 불신, 행정 불신이 굉장히 크죠.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고 행정을 불신하는 것은 내가 세금을 내는 뜻에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어려울 게 없잖아요. 왜 세금을 내가, 그렇게 어렵게 벌어서 냈는데 왜 이렇게 정치가 엉망이냐, 행정이 이렇게 엉망이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정말 또 행정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정말 안 하려고 해서 그럴까? 아니면 하려고는 하는데 이러한 현실에 온 걸까? 제가 4년 가까운 기간 현실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 안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예, 이런 결과에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노력을 하고 또 시민들은 바람이 간절한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거가 혹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정치나 행정이 행해질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렇다고 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세금을 쓰는 권한이 있는데, 세금을 쓰는 권한이 가장 큰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은 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이 시장군수고요. 그 다음은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삶의 만족을 느끼는 것은 어떤 단위냐면요. 시민들이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마을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중요도가 다릅니다. 시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공동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족이 안정되어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 그 서로 주고받는 그 정이 아주 돈독해야 됩니다. 돈독해질수록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천과 같은, 읍면동과 같은 지역사회, 또 이천과 같은 지역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정이 가장 중요하구나, 마을이 중요하구나, 지역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그거가 시민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거기에 어떠한 불편이 있고 어떤 게 가렵고 어디가 아프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가려운지 잘 알아야 세금을 써서 그 아프고 가려운 부분을 해소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세금을 쓰는 가장 큰 권한은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군수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시민들의 가정사나 마을의 문제나 지역의 문제를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가장 잘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 개개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을의 문제를 잘하는 것은 이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입니다. 지역을 잘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처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장님들이죠. 이통장님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이 세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제도적으로 없잖아요. 이거는 머리가 좋고 나쁜 게 문제가 아니라 뭘 알아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원인을 보고 그걸 알 수 있는 사람한테 그 권한이 있어야 그 세금을 써서 그 불편을 없애든지 고통을 줄여주든지 이럴 수 있는데 그 권한이 그 사람들한테 없고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군수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시민들의 그 불편이나 일상생활 속의 어떤 그 괴로움들이나 이것을 해소시켜주기가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이거에 동의를 하시면 시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행복을 더 증진시키기 위한 쪽으로 세금이 쓰여지려면 세금을 쓰는 권한을 이제 대통령의 권한도 도지사의 권한도 시장 군수의 권한도 줄여야 됩니다. 그 줄인 권한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읍면 동장 그리고 마을의 이통장님들 지역의 단체장님들한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로 하면 주민자치고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그렇죠? 민선 7기 들어와서 2014개 읍면동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읍면동장님들이 이렇게 시장에 간섭받지 않고 본청에 간섭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예산이 정말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민참여예산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시장에 간섭하지 않고 읍면동장이 우리 단체장님들이나 이통장님들과 상의해서 마을의 숙제를 풀 수 있는 그 예산을 확보한 게 바로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15억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5억이 아니라 150억이 된다면 읍면동별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이천에 읍면동이 만약에 10개 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한 개 동에 아니 10개가 아니라 20개 통상하면 20개로 한번 보자고 20개 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50억 원을 저기 배정이 됐다고 하면 마을로 나눈다면 한 7억 5천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1년에 만약에 그거를 이통장님들이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마을에 7억 5천 원 어떻게 쓸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가 한 4년 가까이 이렇게 지역 방문을 하고 마을을 방문하고 하면 이통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 저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였어요. 마을에 도로 좀 내주세요. 도로. 다 도로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이 그렇게 늘어서요. 마을마다 7억 5천에 그 저희가 배정이 됐다고 하면 이통장님들이 도로 놓자고 해도 주민들이 동의 안 할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시장한테 뭘 민원을 제기할 때는 아주 굵직하고 들어줄만한 거를 요청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마치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내가 뭘 농사를 줘야 되지?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내가 농사 지은 거를 사갈 사람이 요구하는 거, 잘 사갈 거를 재배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재배해야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안 사갈 것 같으면 이거는 농사를 지어서 손해가 나는 일이니까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삶에 가장 좋은 거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니까 예 그렇게 다들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민들하고 큰 상의가 있구나 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7억 5천이 드는 도로를 놓는 대신에 그 돈을 마을별로 배정을 해서 이장님들이 주민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마을에 가장 필요한 데 한번 쓰세요 이러면 도로 아니지. 도로 놓는 데도 물론 있겠죠. 다른 것보다 그게 더 훨씬 낫다고 했을 때. 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예 세금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쪽으로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거는 그렇게 마을 단위로 지역 단위로 누구의 관여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시장이 누구냐와 관계없이 시민들의 삶은 지켜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거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시장이 그걸 다 움켜쥐고, 예, 하니까. 줄까 말까 이런 거 결정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시장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읍면 동별로 마을별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확보가 되어지고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화시켜내면 선거 때 시장이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정도 한도 내야죠. 그렇죠? 시장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다 어느 정도는 시장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하거나 대통령이라고 모든 이런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이 정말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시민들이 점점 더 행복해지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 하나를 잘 뽑는 일보다 예, 읍면 동별로 마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일이 훨씬 훌륭한 일입니다. 그 말씀은 그거를 좀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천시가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이 그렇게 확대되어지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 이거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면은요, 예,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배우러 이천으로 다들 몰려들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올 거예요. 그게 사실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본래 또 그러한 권한이 시민사회에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명분과 핑계를 가지고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 권한들을 예산을 다 우리가 뺏어서 뭐 지방정부가 됐든 국가정부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그 권한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문가들은 이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들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지방공권이죠. 그 얘기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단체장님들 중에서는 1952년도인가 56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읍면 동장을 직접 선출했던 그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읍면 동장들을 선거로 뽑았어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좋은 제도죠. 그죠? 네. 읍면 동장을 직접 선출했는데 잘못 뽑았다 그러면 통제가 쉬워요. 그 단위에서는. 사실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경험에 있어 있었고, 다만,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 의해서, 예, 국회에서 그 법률을, 예, 저걸 했어요. 개정을 해가지고 선출하지 않는 거로 바꾸고, 특히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완수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한다. 구성을 보류한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한 80년대 중반에 와서야 지방자치법을 바뀌면서 예, 다시 이제 선출하는 쪽으로. 그런데 읍면 동장을 선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 군수를 선출하는 정도에 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은 세금을 내는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이고 지역의 주인인데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세금이 쓰여지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통령보다도 중요하고요. 시장 군수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 걸음 나아가니까 아마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예, 정말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예,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해주시기를 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노력은 했지만 부족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질을 가하기보다는 예, 박수를 보내주시고 힘내라고 용기를 주셔서 그 고비고비마다 그래도 예, 잘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달에 이제 일에 출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코로나19가 너무 오래 가면서 예,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자영업자분들 예, 또 특별 재난지원 대책을 마련했고요. 또 421개 마을을 다니면서 또 읍면동을 다니면서 예, 급하게 요청 주셨던 그런 민원들 중에서 예, 아주 시급한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과 그 예산 요거를 짜서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조율은 마친 상태입니다. 해서
4월 5일 정도면 예, 그 추경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시민 여러분들께 예, 이렇게 좀 어려운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예, 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비록 얼마 안 남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예,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그 성원에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강구동 행정관 담당 유승현 이사님이었습니다. 아, 먼저 그 바쁘신 와중에도 강구동을 방문해 주신 데 관계자 여러분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아까 시장님도 인사한 말씀에 말씀하셨듯이 민주를 또 얼마 만들어지지 않고 계신데 그동안에 2012년도에도 열심히 시장님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고 고생하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제가 시장님께 건의드릴 사항은 제가 다른 그 읍면동에 가서 보면 그 횡단보도 라인에 또 불이 들어오고 횡단보도 시작 전에 파란불이면 파란불이 또 횡단보도에 표시가 되고 빨간불도 표시가 되고 해서 그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그 주행자의 안전에 참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싶은데 저희 강구동은 특성상 또 학교가 또 밀집해 있고 또 시장 특성상 또 시민들이 많이 또 이용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설치가 되면 시민들 주행자 안전에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제가 건의드릴 핵심 내용은요. 부학불린공원 내에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임기 4년 동안 광고동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께 너무 감사드린 건 광고동민들의 숙원 사업인 근린공원, 체육공원을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2%가 부족한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데요. 근린공원 내에 꿈자람센터 앞에 보면 잔디마장이라고 조성이 되어 있는 게, 계획된 게 있습니다. 잔디마장. 거기는 이제 공연을 한다든지 단지 휴식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라운드 골프라든지 풋살이라든지 축구장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광고농민들이 자연스럽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 운동장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핵심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시는 우리 시장님,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광고 입통 부회장 임안숙입니다. 권위사항은 저기 전원주택단지 그 순환도로에 인도가 없어서 그걸 좀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거기가 지금 그 개발로 인해서 주민이나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고요. 또 이제 주변 시민분들이 거기를 이렇게 산책 삼아 아니면 운동 삼아 거기를 많이 다니시거든요. 근데 너무 위험하고 인도가 없어서 그래서 항상 이제 방구비통 통장님이나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동안, 예, 예. 계속 건의를 주셨던 건데, 뭐, 부서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사업인통장 박기섭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일동 679번지에 소아청구역 내 일부가 야적장으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소음 미세저해 등 인근 주변 주택가 주민들을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데 면접 부지에 다가구 주택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 주변의 주민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마땅한 시설 공간이 없으니 야적장 부지를 사업동 주민들을 위한 취직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여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요 내용도 저기 아마 그 동장님이 그 파악해가지고 예, 저기를 했던 것 같고 부서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 이렇게 좀 다 마무리 짓겠다는 그 보고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주민자치 부회장 김학승입니다. 제가 저 매일 그 2000톤을 들면서 느끼는 건데 그 도립병원 앞에 거기서 양정학교로 들어가는 좌회전이 있는데 거기가 너무 복잡해서 항상 그 몇 대가 서 있으면
1차선까지 꼬리를 물고 서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늘 생각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 조금 그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나를 생각을 했는데 저 역시 답이 없습니다. 근데 시장님이 이거를 좀 알고 계셔서 또 한번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답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네, 뭐 세계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인통 통장 이정용입니다. 네. 네, 저는 그 통장 활동을 함에 있어서 좀 이렇게 그 애로사항이나 뭐 불편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5일 전에 그 경고동장님하고 사목담당분께서 저희 마을에 이제 시찰을 다녀가셨는데, 네, 제가 그 3년 동안 이 통장을 보면서 이제 그 마을에 그 본 아니기에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것 같아서,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을 끼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통장이 제일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분이 제가 봤을 때는 토목 담당을 제일 많이 이렇게 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3년 동안 보면서 일을 하면서 네 번의 담당자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통장의 일을 이제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그 마을 그 주민의 불편 사항을 이제 강고동 담당분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그 이제 통합 담당분이 이제 새로 연임을 하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면 다 이거를 이제 그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네, 바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로 오신 분한테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잘 모르겠다, 또 다른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 통장 그 활동에 있어서 이렇게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명실에서 인수인계가 잘 되도록 하고요. 어느 분이 그 자리에 오더라도 챙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뉴얼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저희 그 모대석 공장님이 눈빛이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또 참석을 못하시게 됐는데 제가 대신 인사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그 시장님을 볼 때마다 참 열정적인 분이시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은 바쁘신 그 스케줄 속에서도 매일 그 일기를 쓰시고 또 그 일기를 또 책으로 내용을 하셨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출판 기념회를 가지셨었는데 제가 그 책을 쭉 보다 보니까 2021년 6월 14일에 쓴 일기의 내용을 제가 좀 지금 그 기억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일기 중에 이제 그 3년 전에 시장님이 임기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주위에서 많은 부탁과 청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어하셨다. 그래서 그거를 그런 청탁과 부탁을 뿌리치면서 앞으로 오직 인천 시민만을 위해서 열심히 시정 일을 펼치셔야 되겠다는 마음 다짐을 하고 또 사심과 욕심을 모두 버리자는 말을 일기에 쓰셨는데 저는 그 글을 보고 예전 그 2000년대 시대 2000년 전에 장자라는 그 철학자가 한 말이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장자가 이러기를 백새가 숲속에 둥지를 튼다 한들 그 작은 나뭇가지 하나면 족하고 두더지가 목이 말라 강물을 마신다 한들 그 작은 배를 채우는 데 불과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참 시장님이 지금까지 욕심과 사심을 버리고 백새가 나뭇가지 하나로 집을 짓듯 두더지의 작은 배를 채우듯 사심과 욕심을 버리고 지금까지 오직 이천 시민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저희 그 광고동에서 권유한 사람 다 들어주실 거죠?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 지금 이제 이수일 협회장님 말씀 또 들으면서도 예,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 거기에 또 장자 선생님 말씀까지 이렇게 주시면서 하셨는데 그 걷기가 늘 제 마음속에 있었고요. 우리가 좀 오해를 하면 누구나 다 행복을 쫓아서 가는 건데요.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은데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러고 또 오히려는 시민분들은 예, 그 부분이 정말 필요한 게 없어가지고 삶의 힘겨움이 있는데 그거를 챙기지 못하고 엉뚱한 걸 챙겨서 오히려 행정이 좀 욕을 먹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그동안 주셨던 그러한 그 민원도 그렇고요. 오늘 주신 민원도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미처 말씀 못하신 것도 있을 텐데 예, 우리 또 동장님한테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예, 그거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